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품을 정확한 위치에 삽입하셨으면 다음으로 납땜을 진행하시면 됩니다. 납땜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납과 그리고 인두 그리고 니퍼와 같은 공구가 필요합니다. 이 공구는 여러분들이 따로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. 납땜을 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. 일단 납땜면이 잘 보이도록 자리를 잡으신 후에 납땜을 하고자 하는 위치에 먼저 인두를 댑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인두 끝에 납을 살짝 대서 납이 잘 스며들도록 한 뒤에 납을 먼저 띄고 인두를 띄면 됩니다. 지금 제가 순서를 설명드렸는데요. 정리하자면은 인두를 먼저 대시고 납을 대시고 납을 띄고 인두를 띄는 그런 순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너무 인두가 많이 묻 너무 납이 많이 묻어도 안 되고, 너무 조금 묻어도 안 됩니다. 납이 정확한 위치에 적정량 묻을 수 있도록 세심히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요. 지금 먼저 인두를 대고, 납을 대서 녹인 후에, 그 다음에 인두를 나중에 떼면 됩니다.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납이 많이 묻지도 않고 적게 묻지도 않게 적당량 묻혀주는 게 중요합니다. 이런 식으로 전체 위치를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지금 제가 계속 보여드리는 것처럼 인두를 먼저 대시고, 그 다음에 납을 댄 다음에 납을 띄고 인두를 뒤에 이렇게 띄워주는 방법으로 납땜을 진행하시면 됩니다.